아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렇죠. 긴장하면 더 이상하죠. 차 한 잔 마시고 편안하게.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조금만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이거랑 이거랑 차이가 뭐예요? 일단은 이거는 베이스부터 뭐 색조 화장 해가지고 다 있는 거. 이거는 그냥 아예 들고 다니는 용. 왠지 이거만 있으면 너무 별거 없거든요. 다 가지고 왔어요. 제가 평상시에 바르는 데일리한 아이템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할까요? 일단 요거부터 할까요? 아 그래? 들어왔으니까. 좋아요. 긴장하신 거 알죠? 긴장할 필요 없어요. 아, 여러분 긴장하면 안 돼요. 제가 긴장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아 그래요? 저 면접과도 긴장 안 하는데. 아 오케이 긴장해 이제 자 팬이 스타 만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니요. 저 언니 16년도부터 봐왔거든요. 그게 너무 웃긴가? 아, 정말요? 네. 저 완전 초창기부터 오셨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구독자 수 느는 거 보면 볼수록 제가 괜히 뿌듯했어요. 진짜. 나 감동했어 지금. 저는 이거 C21호예요. 근데 이것도 왜 막 커버가 있고 뭐 맞아요. 맞아요. 재작년 때까지는 커버를 할게 없었어요. 딱히 잡티가 올라오고 그래서 일부러 커버로 선택을 했어요. 아니, 전혀 깨끗한데? 아니 가려서 그래요. 지금 피부 타입이 어떻게 돼요? 이걸 얘기 안 했네? 저 21호 쓰고 엄청 건조해요. 근데 약간 요즘에 나이가 들으면서 너무 자꾸 나이가 들었대. 얼마나 들었다고. 언니 미안해 언니인데. 제가 진짜 웃긴 게 오전 9시에 화장을 하고 나와도 오후 9시까지 그대로예요. 그래서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여름이나 이럴 땐 좋은데 땀이 많이 날 땐 좋은데 겨울에는 아 건조하고 건조해서 제 남자친구가 항상 이걸 사줬어요. 이 립밤 이런 거. 아 진짜 근데 지금 완전 딱 좋았는데 너무 깨끗하게 잘 표현하셨는데. 오늘 습해서 그래요. 아 습한 날에 다 빛나는 피부구나. 네, 옛날 템이에요. 그래요? 지금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요? 살 수는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 제가 찾아볼게요. 2년 돼가지고 이 라인 중에서 가장 빨간색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되게 약간 다홍색 같은데? 네. 처음에 빨간색을 발랐더니 되게 뭐랄까 물먹은 듯한 다홍색이 나서 데일리 템으로 되게 좋아요. 근데 엄청 많이 쓰셨다. 네. 진짜 그냥 다 싹싹 긁어 쓰셨네? 네, 진짜 물먹은 듯한 다홍색이잖아요. 진짜 이쁘다 근데. 그래서 어떤 거에 올려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촉촉해요. 말 잘하시네. 이거 고고 틴트. 이거 이쁘다. 고데도 괜찮아. 네. 근데 지속력이 그렇게 좋진 않지 않아요? 네, 지속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지속력이 안 좋을 때 쓰는 게 뭐니 뭐니 해도 이 매트 립. 이거는 뭐예요? 이 루비예요. 네. 저도 루비로 합니다. 아 진짜요? 알아서 잘해주시네. 근데 제가 이거 바르면 애들이 피부가 진짜 하얘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루비의 효과죠. 네. 맞아, 근데 맞아. 이거 바르고 사진 찍으면 또 부모님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아, 빨간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거 친구들 만날 때만. 이거는 이렇게 할까 바르면 지금 잘 나오네 또? 아 진짜요? 이게 조명이 좋은가? 근데 이게요 고고 틴트는 바를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아 뭐랄까 입 간질간질하지 않아요? 입 네. 아 그게 좋아? 네. 그럴까? 저는 이게 처음 받아도 돼요? 아니 발색을 몇 번 하는 거야? 이거는 발색 일단 먼저 해주세요. 네 발색 되게 예쁘죠? 어 이거 진짜 예쁘다. 뭐야? 이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보세요. 소르주 아르마니 발색이 너무 잘 돼요. 근데 이거는 안 묻어나요? 제가 예전에 친구 거 이 라인인지는 모르겠는데 발라봤는데 뭐만 하니까 바로 묻어나는 거예요. 묻어난다는 게 어떤 예를 들면 이에? 이에 묻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떡 했을 때 그냥 확 다 묻어버리는 거. 아 네 그래요. 그죠? 이거죠? 네, 이 라인이었던 것 같아. 네 그래요. 근데 색이 너무 예뻤어 저 그때. 네. 또 이게 지속력이 좋아요. 그래요? 네. 그 왜 페리페라 지속력 좋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선물을 줬는데 똑같은 걸 준 거예요. 진짜? 그래서 취향을 잘하네 친구들이. 네 그래서 제 친구들도 제가 좀 까다로운 거 아는지 제가 쓰는 색깔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정말 취향이 소나무예요. 진짜 소나무다. 색깔이 비슷하잖아. 비슷비슷. 이게요 좀 좋은 게 막 이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외곽을 입술을 다 칠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는 그라데이션을 썼는데 저는 아예 쨍하게 다 발라요 립 라인을.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묻잖아요. 그래서 뭔가 블러셔를 안 가지고 온 날 여기 1, 2, 3, 1, 2, 3 옥션을 떠다닥 하면 블러셔가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꿀템이다. 개꿀템이에요. 개꿀템. 아니 제 친구세요? 아 너무 표현을 잘하시네. 이건 어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헤라 건데. 헤라 좋아하시는구나 약간. 아 저희 엄마가 헤라 방판을 하세요. 그래서 제 모든 제품이 거의 설화수 헤라 이런 거예요. 오 좋다 네. 좋다. 네. 설화수야. 네. 이거 헤라 거예요. 아 이것도 헤라 거. 네, 아모레 사람입니다. 자 일단 이거는 사실 늘 들고 다니는 거 아닌데 잘 써서? 잘 써가지고 맨날 쓰거든요. 저 향 맡아볼래요. 이게 샤넬 헤어미스트예요. 나 헤어미스트 있는데? 이게요 그리고 지속력이 진짜 좋아요. 향수랑 비교하면 향수 같은 경우에는 막 바람에 휘날리고 하면은 날리고 하는데 얘는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머리 안 감은 날 이거 뿌리면 진짜 뿌리에요. 건조해가지고 잘 안 감은 날 있는데 이거예요. 아 코코
코코샤넬 이거. 아 코코 이거 그런 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거 쓰는데 이런 고속도로에도 반판 진짜 많아요. 아 진짜요? 핑시버너예요. 네. 진짜 데일리템인데. 이거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색깔 전혀 없는 거예요. 아 근데 번,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색깔만 생겼지 결국에 하얀색이에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니스프리 왜 노세범 쓰시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건가? 네, 그건데 약간 살짝 뭔가 펄감이 살짝 있네. 네. 예쁘다. 이거 근데 생긴 게 너무 예쁘다. 그렇죠. 그 여자들은 사실 화장품 이게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괜히 많이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저 집에서 심심하면 혼자 봐요? 아 이거 봐요. 변태 같나? 아니 좀 드시면서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어. 아니 못할 것 같아. 말을 너무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너무 긴장돼가지고. 이번엔 해라. 제가 메이스를 저 이걸로만 화장하거든요.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쁘죠?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네? 모르죠. 이거 지금 판매 중이에요. 어 그래요? 보세요 이거 어때야 되죠? 보세요. 이 진짜 예뻐요. 언니 저 이거 팔레트요. 세 통째예요. 세 통인가 네 통째라 엄마가 외우고 있어요 이거를. 이 팔레트가 세 통째라고요? 네. 근데 이거만 써요. 이거 세 개 아무것도 안 쓰고. 어 진짜? 그게 너무 아깝다. 제가 이거 맨날 이거만 쓰니까 사실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백화점 가서 이거 싱글로 안 파냐고 하니까 없대요. 전체적으로 다 펄감이 있어요. 심오한 펄감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부담스럽지 않고 데일리로 하기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이건 국민템이죠. 아. 네, 이건 뭐 말 안 하셔도 아시죠? 어. 그것도 뒤쪽만 파였어 또. 되게 진하게 하시나 보다. 저요? 어. 아 진짜요? 쓰면 저는 앞쪽 위주로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화장하고 저는 나름 잘했다고 생각하고 나가잖아요. 애들이 경계가 너무 심하다고. 요 놈 때문에 그랬나 봐. 요거 말고 이 앞쪽으로 섞어서 한번 써보세요. 이건 제인이가 선물해준 거야. 제인아 고마워. 제인님 감사하세요. 이거 언니 아세요? 이거 선셋. 봐. 이거 그 왜 언니. 어. 나는 이거 말고 다른 색이었는데. 아 진짜요? 근데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에 그죠? 바셀린 광. 그래가지고요 왜 그래가지고 막 이거 캐시미어 브라운으로 일단 1차 섀도우하고 아이라이너를 제가 이렇게 하면은 살짝 왜 번질 때 있잖아요. 화장하다가 저도 모르게 마스카라다 번질 때 그때 그냥 면봉을 한번 쓱 하고 이거 갖다 바르면 이 색깔하고도 되게 잘 어울려요. 그리고 수정 화장할 때도 좋고 또 이거 바르면 친구들이 물어봐요. 너 눈에 뭐 얹었냐고. 진짜 이거는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너무 예쁘죠. 근데 이게 예쁘긴 예쁜데 네. 자꾸 이렇게 번져요 다. 아, 네 그리고 이거 금방 떨어져요. 뭔가 무섭지 않아요 여기? 혹시나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죠. 아까 요 선셋보다 쨍이한데 요거는 좀 색깔이 있네요. 그래도. 네 근데 이거를 눈두덩이에 쌍꺼풀 라인이라든지 혹은 그 이하에 살짝만 발색을 해도 저는 약간 뭔가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꼬리 살짝 뺄 때만 그때만 쓰고 너무 예쁘다 이것도. 네 이거는 컨실러인데요 제가 이것도 네. 아주 커버력에 거의 아 쿠팡에서 에어리핏? 아, 네네 그거 샀거든요? 근데 그건 커버가 거의 안 돼요. 어 그래요? 네 그냥 제가 이거 제가 피부표현은 이걸로 해요. 이건 헤라 아 이거 알아요 저 이것도 있어요. 아 그죠? CC크림인데 이게 사실 17호인데 그렇게 밝지가 않거든요. 어 그러게? 뭐 생각 엄청 밝진 않네. 생각보다 엄청 밝지 않아요. 이걸로 피부표현 한 거거든요. 좀 더. 네. 되게 잘하는데? 자연스럽고 에어쿠션 퍼프에다가 물을 항상 묻혀서 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쓸 때 그 네. 에어쿠션 퍼프에다가 물을 뿌린 걸로 이렇게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럼 되게 촉촉하게 되거든요. 근데 일단 커버가 안 되니까 무조건 이거 써야 돼요. 거의 21살 때부터 썼고 이것도 거의 세 통째예요. 아 너무 귀여워. 이거 왜 눈 밑에 눈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열정적이야. 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그럼 쓴 김에 이것도 지금 보자. 네. 클리어 붓 아 붓이 아니고 펜이에요. 펜. 아 펜이요? 근데 이게 붓하고 펜하고 차이가 있다면 이거는 경고예요 끝에가. 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저기 농도 클리오에서 나오신 건 아니시고요. 이건 아모레퍼시피 브러쉬예요. 아모레퍼시피 브러쉬도 있구나. 네 몰랐어요. 너무 맞은 거예요. 근데 이 브러쉬 되게 좋다. 저 이렇게 짜리몽땅하고 작은 브러쉬도 좋아요. 이게 이런 게 되게 쓸모가 많아요. 텐션만 보이세요 이? 그래서 이거를 요 있죠 GT 메이크업 할 때 이렇게 살짝 풀어줘요. 그럼 기가 막히게 자연스러워요. 아 나 진짜 선생님 너무 이 아모레퍼시피 브러쉬를 꺼낸 김에 이제 제 섀도우 브러쉬를 꺼낼 텐데 좀 커요. 이게 섀도우 브러쉬라고요? 네. 이게 무슨 아 섀도우가요. 블러셔. 볼터치. 진짜 오래 썼어요. 저희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브러쉬는 아모레퍼시피다. 저희 엄마가 젊을 때는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 신부 화장 이런 거 해주시다가 지금은 그냥 이렇게 방판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 원래 메이크업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하시는구나. 일가견이 많으세요. 오, 진짜. 근데 엄마가 진짜 이게 그렇게 좋다고. 아 이거는 헤라
헤어 아이브로 펜슬인데 제가 이거 스무 살 때부터 썼어요. 근데 사실 그 쉐브라 하드코빌라 하드코빌라 그거 많이 쓰네요. 근데 이게 진짜 꿀템인 게 이 발 뭐랄까 진짜 잘 보여요. 그러네 보이네 또. 네 제가 그래가지고 눈썹을 화장을 왜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어색한 데가 눈썹이잖아요. 맞아. 근데 저도 진짜 못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눈썹 화장을 그나마 좀 했어요. 다른 데보다 오히려 다른 데 다 이상하게도 이 덕분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요 이렇게 뭐야? 리필이에요. 아 리필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냥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갔으면은 이것만 떼어서 사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분리가 되는 거구나. 네 분리가 돼요.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어디 거예요? 더페이스 샵? 아니 돼요? 이게 좀 밝네요. 근데 지금 머리 색깔보다 밝은데? 근데 저는 눈썹이 좀 까매요.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어두운 색깔을 발라도 금방 제 까만 눈썹 색이 올라와가지고 밝은 색으로 일부러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원래 키스미 거랑 에뛰드하우스 거 썼었는데 이 솔이 이게 굉장히 진짜 짧고 얇아요. 그래서 눈썹 앞머리 같은데 굉장히 견고하게 바를 수 있어가지고 키스미 거 같은 거는 골고루 안 발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워낙 시쉐이도 몇 번째 쓰는지 몰라요. 이거 한 8개월에 한 번씩 사는데 이것도 제 초반 영상에서 되게 많이 나왔는데 맞아요. 이거 혹시 아세요? 이거 그럼요. 써도 쳐져요? 아니요. 이거 쓰면 안 쳐지죠. 그죠? 근데 저는 이거 꼭 쓰거든요. 저도 그래서 네. 다른 거 쓸 때는 이거 쓰고 나서 바르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바르면은 뭔가 한 개 먹고 또 얻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런 느낌 때문에 안 쓰는 건데 무거워. 약간 그런 느낌? 이거는 이번에 제가 이니스프리 가서 산 건데 미니 브러쉬? 네. 너무 귀엽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쓸모도 많아요. 여행 갈 때 가져가기 좋아요. 그래가지고 하이라이터 브러쉬랑 블러셔 브러쉬예요. 근데 그냥 부드럽고 쓸만해가지고 맞아 그 섀도우 바를 때 쓰는 건데 클리오 클리오 이런 듀얼이 잘 나오는 것 같아. 네 이거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눈 섀도우 쪽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로 뭔가 이런 색깔 포인트 메이크업 할 때 고생하셨어요. 말도 없는 줄 알아가지고 난리 났어 진짜. 너무 감사해요. 어떡해. 지금 생각하는 건데 네. 원래 우리 파워 영상 마지막에 네. 정말 자기가 추천한 템 딱 세 개 고르는 거 혹시 알아요? 아 네네 알아요. 그걸 안 했는데 우리가 근데 그거 언니 언젠가부터 안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 놓쳤는데 네. 구독자 그 댓글 같은 거 좀 보니까 그렇게 골라달라는 댓글도 좀 있더라고요. 아 그럼 할까요? 이거랑 저 이거 오 빨리 이렇게 세 개가 올라서 네. 여기서 두 개는 해라요. 해라 해줘야 돼 진짜. 파워 한 10년간은 바꿀 계획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아예 열어드릴게요. 이 색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 색깔이 진짜 예뻐요. 캐시미어 브라운. 데일리하게 티 안 나게 하실 분들은 백화점 가셨을 때 테스트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진짜 길이 기억될 거예요. 길이 기억되기. 너무 웃겨. 너무 감사해요. 그럼 저희는 수다를 좀 더 떨겠습니다. 안녕.